이번 시간에는 그리기 도구모음 중에 다각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변의 개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측면 길이의 보조 명령을 사용을 하고 시작되는 포인트를 지정하게 됩니다. 원하는 변의 길이를 입력하고 완료하게 되면 맨 처음 지정한 변의 개수와 길이 값으로 다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변의 개수를 동일하게 지정하고 중심점 포인트로 인식을 시켜보게 됩니다.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포인트로 다각형 중심을 인식해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포인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100파이에 해당하는 원의 내부에 접하는 다각형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